9.1 박근혜 탄핵을 가결시킨 후에 국가 미래를 위하여 시민사회 언론분들이 국가 정상화를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이장희 외교대 교수님께서 본 기자회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연명선언에 250만이 일어섰습니다. 국민의 본인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 고를 외쳤습니다. 제가 박근혜를 구속하라 하면 구속하라 해줬어요. 아시겠죠? 두 번째, 정경련을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김기춘을 구속하라 해주세요. 자, 제가 박근혜를 구속하라 하면 구속하라 해주세요. 박근혜를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정경련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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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하라. 예. 김기춘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양심적이고 또 시민사회 각계에서 학계, 종교계 그리고 또 여러 계통에서 묵묵하게 이 나라를 이만큼 이끌어오신 사회 원로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왜 오늘 이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하야와 그리고 퇴진 이후에 우리 200만의 촛불들이 이렇게 분노가 하늘을 치솟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박근혜는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그 반개혁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는 아직도 퇴진하지 않는 구속되지 않은 박근혜 세력에 대해서 이 과정을 충실하게 관리하고 퇴진 이후에 우리가 원하는 200만 촛불의 민심을 어김없이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확실한 개혁의 과제를 우리는 보여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과거에 우리의 역사는 항상 풀뿌리의 뜻으로 오늘날 이만큼 민주주의를 키워왔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특별히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 때문에 국제사회와 특히 일본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키워온 우리 민주주의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이래로 깡그리 무너지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가 헌법 제1조가 지켜지지 않는 이 나라 정말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치를 듯합니다. 묵묵하게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충실하게 지켜보고 역할을 해왔던 우리 원로 시민단체 그리고 어른들이 이제는 더 이상 후배들이 하는 것만 지켜보지 않겠다. 우리도 나가서 뭔가 이익을 담당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시민 원로들이 하는 이 기자회견의 특색은 단순히 탄핵과 그리고 하야만 요구할 게 아니라 탄핵의 과정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매끄럽게 정리하고 탄핵 이후에 우리의 개혁 과제를 충실하게 관리하고 또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탄핵 이후에도 그리고 새로운 정권 이후에도 관철할 것인가 하는 강론의 분야를 국민에게 충실하게 전달해서 반개혁 세력들이 더 이상 준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10대 국가 개조 개혁 과제를 이 자리에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잠룡이다 대형이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대통령 될 셈법만 생각하지 대통령 된 이후에
그들이 과연 촛불의 민심을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뜬 눈으로, 우리는 뜬 눈으로 250만의 촛불이 원하는 이 개혁과제를 우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언론 기자 여러분, 정말 우리 사회는 정말 민주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곳곳에 친일 세력과 반민주화 세력들이 때를 노리고 여기에 대한 반계획적인 행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질타를 가하고 다시는 반계획 세력들이 이 땅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여기에 원로들이 다시 한번 이 2016년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오늘 개혁과제를 선포하고 이것을 앞으로 향후 이 나라를 이끌어갈 많은 지도자와 그리고 또한 2017년 체제에 반드시 관철하도록 우리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상한 시국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많은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으로 성명에 대한 취지에 대한 강조 발언이 있겠습니다. 강동원 전 국회의원님께서 정치개혁과 투개표조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회에서 박근혜 정통성 얘기를 하고 당선 불연과 개표 조작을 얘기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추방당한 강동원입니다. 저는 오늘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는 정치권이 만든 인재였고 재앙이라고 규정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으로서 아무런 자질을 갖지도 못한 박근혜를 박정희 신드롬을 이용해서 정치 전면에 내세웠던 새누리당이야말로 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후보를 냈고 온갖 관권 부정선거 개표 조작을 통해서 권력을 찬탈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범죄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즉각 해체해야 옳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1월에 정국은 국정원의 댓글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끓었고 박근혜의 부정선거를 규탄하다가 서울역에서 자살했던 시민이 있었고 그리고 시민 2천여 명이 대통령 무효소송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대법원에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서는 박근혜의 가짜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퇴진을 외쳤던 그런 엄중한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대통령 후보를 냈던 민주당은 철저하게 대선 부정을 외면했고 개표 조작 의혹을 외면했습니다. 외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파놓은 대선 불복이라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대선에 승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민주당과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당사자로서 박근혜의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개표 조작 의혹을 만 국민에게 공표하고 끄집어 내렸더라면 오늘날 이와 같은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범죄 집단인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오늘날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온 국민은
4차 대통령 박근혜로 하여금 국정을 농단당했고 세계적으로 우리 국격은 그야말로 땅바닥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 부정선거를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을 청와대는 찍어 내렸고 그 중심에서 오로지 국민만 보고 사람만 보고 수사하겠다던 윤석열 검사를 지방으로 좌천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총체적으로 정치권이 썩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국정농단 사건이 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것은 정치권이 만든 재앙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야당이 어설픈 셈법 정치, 꼼수 정치를 모두 집어치우고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과 함께 이 정국을 풀어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언제부턴가 야당은 청와대와 새누리당과 국정원과 보수 언론만 보고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야당은 지금이야말로 대오각성하고 국민의 선봉에 서서 이 난국을 풀어나가는데 앞장서줄 것을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탄핵과 하약, 퇴진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2013년 1월 4일날 서울시민 2,000명이 대법원에 대통령 무효 소송을 제기해 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는 단심제입니다.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6개월 내에 심진을 해서 재판 결과를 국민 앞에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3년 11개월에 끝나는 이 시점에서도 대법원은 일체 제18대 대통령 무효 소송에 대한 심리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왜 정치권은 이 문제를 일체 언급하지 않고 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맙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께 호소합니다.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 여의도로 번졌습니다. 이제는 서초동의 대법원 앞에 가서 대통령 무소송을 즉각 속기하라고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지금 20대 국회는 여소야대입니다. 야당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모든 법을 고쳐낼 수 있습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는 국정원을 비롯한 7개의 정부 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지능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해서 이승만 자유당 전권보다도 더 악질적인 악랄한 부정선거를 자행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조작을 통해가지고 가짜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박정희는 5.16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했지만 그의 딸 박근혜는 관권 부정선거와 개표 조작을 통해서 권력을 찬탈했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 이렇게 지난해 국회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야당에게 요구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개표 조작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 이것은 바로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불법 조작 선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야 3당은 투표소의 수개표 법안을 입법 발의하고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해가지고 다시는 이 땅에 대선 부정 조작 선거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저는
남원에서 열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박근혜 정권의 부당성, 가짜 대통령의 실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원로 교수분과 어르신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사태 이후에 국가에 제시할 수 있는 10가지의 사항 이것을 발표하신다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힘을 모아서 박근혜를 반드시 처단하고 구속시켜야 된다고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구호를 하나 외치겠습니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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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예 강동원 의원님이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언론이 별로 안, 안 쓰셔가지고 이 자리 빌려가지고 아주 많이 하시네요. 다음은 임원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님께서 역사정의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민족문제연구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박근혜가 우리 역사에 민족사에 어떤 죄악을 저지른가는 여러분도 다 아시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세계의 민주주의 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박근혜의 악은 그 뿌리가 너무나 깊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정치인들은 그 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대처하는 것도 그 악의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좌왕우왕했지 만약에 처음부터 이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야당과 야당들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대로 했다면은 이미 청와대 주인은 물러났을 겁니다. 우리 못 찾아낸 건 뭐냐? 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으냐? 그걸 몰랐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100년 동안 우리 민족을 팔아먹은 그 친일의 뿌리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뿌리를 알았다면은 절대 이 사람들은 자기 자의로 물러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 반성하지 않습니다. 절대 국민에게 진실로 사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국민의 뜻으로 투쟁을 해서 추방해야 됩니다.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추방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우리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병모 전 민변회장님께서 비례대표제 개혁을 통하여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을 하는 것을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 오셨네? 최병모 회장님 가셨나요? 그러면 김선적 민족진영 한나세계총연합총통님의 민족의 현혜에 대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반갑고 더욱 고맙습니다. 오늘 비가 올 것 같아서 다들 조심하는 그런 가운데도 비가 와도 맞겠다 이러고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200 몇십 만의 데모가 이루어지고 세계가 한반도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가 한반도를 보고 있는 자세하고 한반도의 입장에서 세계를 보는 입장을 1분 동안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가져온 세계 평화의 한반도 이것을 앞에 나가서 제가 세계 평화 그러면 여러분은 한반도 이걸 여섯 번만 되풀이하십시다. 세계 평화 한반도 세계 평화 한반도 세계 평화 한반도
세계 평화. 한반도. 세계 평화. 한반도. 세계 평화. 한반도. 세계 평화. 한반도. 아, 됐어. 시간이 너무나 짧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각인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있지만은 온 세계를 꿰뚫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2016년 12월 5일이지만은 내년에는 더 한층 절대적인 한민족이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미리 알려드립니다. 한민족 8천만 개례하고 인류 74억에게 삼가 얘기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 만년은 한 맥으로 되어있고 세계는 한 틀로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2016년의 이모 우리의 모습은 자기 자신들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된 것에 불과합니다. 내년 2016년은 한민족 8천만 개례와 74억 인류에게 결정적인 운명, 생존이냐 자멸이냐 하는 판가름을 내야 되는 것이 한민족에게 지어진 막중한 사실임을 이 자리에서 국내 8천만하고 74억에게 외치는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반도 한민족이 세계 평화의 모태, 만년 전 환인, 환웅, 환검 7천년 동안 세계 평화를 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했던 우리의 선조들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 꿈을 내년에 완성하지 못하면은 한민족은 양극 분단에 의해서 그대로 한민족은 끝장이 나는 겁니다. 지금 어느 한 군데서라도 원자탄을 쏘면은 2만 4천 개의 원자탄이 온 지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평화의 길로 일로 하느냐 전쟁으로 자멸하느냐 하는 것의 판국이 내년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양극의 투표판을 그대로 나가면 우리의 조건 완전히 없어지고 한민족은 종말이고 세계 평화의 길은 어떻게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류는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론은 오늘 이 모임을 제안하신 여러분들과 신중히 의논해서 내년 3월 1일까지 그 대책을 발표할 것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제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만세! 여러분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고마워요. 다음은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님의 경제제의에 대한 경제정의에 대한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한편으로 봤을 때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이지만 다른 한 측면은 정치권력과 재벌이 서로 주고받기를 한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입니다. 제왕적 대통령과 재벌의 총수는 서로 이런 전근대적인 그 군주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아주 유사하고 항상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 의존해 왔습니다. 이런 총수 체제를 끝장내지 않는다면 단지 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자들만 처벌하고 이런 그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역사를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경유착은 결국은 경제위기를 낳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항상 그런 역사적 사실을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97년 IMF 외환위기라고 하는 뼈저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개혁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 완전히 역주행을 한 결과 이런 엄청난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약속하고 당선이 되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민주화는 그만하겠다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역대 최저의 최악의 저성장을 보이고 있고 청년 실업은 가장 높고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헬 조선이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들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응징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의 틀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소수 특권층을 위한 경제가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경제로 바꿔야 한다. 그 가장 먼저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일관된 경제 민주화 정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재벌을 개혁해야 합니다. 총수 지배체제를 끝장내고 투명한 경영,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제로 바꿔야 됩니다. 모든 것을 기업과 자본 측에만 유리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합니다. 고용 안정을 제고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 1300조 가계부채가 지금 조만간 미국의 금리 인상 등등 해서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 더 이상 이런 정책을 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 정책은 주거 위주로 서민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하고 가계소득을 증대시켜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불평등, 불공정이 만연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공정한 경제,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경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그 경제 구조의 변화가 없이 이 사건이 끝나버린다면 200만, 300만 촛불의 투쟁은 너무나 허망한 것이 되고 아무리 우리가 박근혜 최순실 일당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다고 해서 우리 자식 취직되고 우리 아저씨 장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헬조선이 아니고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경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뭐 원로라기 하기에는 좀 민망스럽습니다만은 그 취지에 동의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외쳤던 구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자기 소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민들이 국회를 포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촛불의 압력만이 이 정치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경제개혁도 이루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호하겠습니다. 국회를 포위하랍니다. 포위하라만 외쳐주십시오. 국회를 포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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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어서 노정선 연세대 명예교수님께서 남북관계와 민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저는 금년에 통일부로부터 과태료 200만 원을 지불하라고 하는 그 명을 받았고 200만 원을 제때 지불을 안 하면
이자가 170만 원 정도가 추가된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200만 원 과태료 이자 170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지금 그 통일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아, 북측의 교회 대표들하고 중국의 심양에서 매해 하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가서 만났습니다. 물론 통일부에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갔는데 만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이런 방법이 지금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은 남북이 지금 전쟁을 하는 상황까지 돌아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북이 정부 간에 만남도 없고 협상도 없고 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서로 대포를 쏘고 군비를 강화하고 사드를 배치해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가 있는데 우리 민간인들이 만나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과태료 200만 원을 불사하고 5명이 가서 만나고 그 다음에 11명이 가서 만나고 그리고 얼마 전에 홍콩에서는 24명이 국제회의 성격으로 가서 만났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110만 원을 제가 최악의 경우에 지불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차압한다. 까지 와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왜 폐쇄됐는지 몰랐습니다. 왜 이산가족들이 만나지 못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산가족 그냥 만나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못 만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개성공단 일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실업자가 되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중풍에 걸리고 딸이 나와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황금마차라고 하는 조그만 포장마차를 금강산에 가서 열고 그거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금강산 문 닫아버리고 뭐 9년인가 이렇게 되고 배상보상 뭐 위로금도 일전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개성을 누가 문 닫았는가? 이것은 국제정세가 문 닫은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의 커다란 잘못에 의해서 문을 닫게 되고 뭐 거기에는 소문에 최순실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런 것도 전부 지휘를 한다. 그래서 지휘자는 최순실이다. 대통령을 뽑은 거는 최순실을 뽑은 것이라는 얘기까지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남북관계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촛불의 의미는 단순히 촛불을 해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야시키건 탄핵하건 간에 다음에 이제는 남북관계를 회복시키고 개성을 다시 열고 금강산을 다시 열고 남북에 투자했던 사람들을 전부 살려주고 그리고 쓸데없는 사드는 성주에 배치하는 것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세계에서 유명한 MIT의 티어도르 포스톨 교수가 한국에 왔습니다. 온 목적이 뭐냐 하면 이 사드를 한반도에 갖다 놓는 것처럼 무용지물의 물건이 없고 전혀 쓸데가 없고 거기다가 한 대 한 포대 갖다 놓는데 1조씩 되는 거를 서너 포대를 갖다 놔야 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한국 정부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와서 강의를 하고 일일이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해주고 다시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한반도에 와서 이것을 설명해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포스톨 MIT 명예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포스톨 교수는 미국 과학자 협회에서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은 무슨 상이냐 하면 양심상입니다. 과학자에게 준 양심상. 양심을 가지고 외치고 다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뭐냐? 한반도에 이 사드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한국 사람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쓸데없는 무기라는 겁니다. 만들려면은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신터부리로 테일러 메이킹한 우리나라에 딱 맞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쓰라는 겁니다. 아주 값도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비싼 록히드 마틴의 돈을 벌어주는 무기를 갖다 놓느냐? 록히드 마틴이
뭐 소문에 듣기는 우리나라의 무기장사들을 전부 로비스트로 사용하고 심지어는 청와대까지 이러한 그 자기네들의 돈을 벌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 그 쇠사슬에 우리 정부가 넘어가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다음에 정권이 누가 되든지 새로운 틀거리에 조국을 만들어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고 만나고 서로가 서로의 경제를 밀어줘서 한반도가 강력하고 또 건강하고 올바른 민주주의에 의한 국가가 되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나서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이 230만의 촛불의 본뜻을 이 자리에서 살려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가 정상화를 위한 10대 과제 기자회견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장희 교수님과 강종일 항반도 중립파 통일협의회 회장님과 양성호 건국대 명예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귀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멀리 광주에서 강동원 의원님은 기차를 타고 이 자리에 오셨고 오늘 이 자리에 6.15 남측이 이창복 의장님이 오시게 돼 있는데 원주에서 철도 파업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지를 못했습니다. 6.15 남측이 대표 상임 의장이신데요.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사회 원로 비상시국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퇴진 그리고 또한 구속 이것이 또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퇴진 과정이 간단치 않습니다. 이 과정을 잘 관리하고 또 퇴진 이후에 2017년 이후에 새로운 국가개혁 과제를 우리가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이것을 제대로 지키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옴부스만 제도에서 잘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 정상화 10대 과제를 지금부터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낭독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국민들은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다. 200여만 촛불은 평화와 정의의 상징이고 민심을 대변하고 있다. 국민은 박근혜 정부 부패 재벌 친일 사대주의 세력 불법 기독권 세력의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비민주적 정치 경제적 불평등을 강제하는 사회구조적 모순 해결을 요구한다. 그러나 여야 정치가 기득권 세력, 부패 세력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의 결과를 가로채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박근혜는 부패의 몸통을 부정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고 새누리는 박근혜 색출을 위해 재집권과 개헌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일부 야당 세력은 정권이 다 넘어갈 것처럼 대선에 목매달고 있고 그 외 세력들은 박근혜 정권이 물러간 뒤 과실을 먹기 위해 안달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각 영역에서 국민 주권을 강화하고 박근혜 정권 퇴진의 결과를 정치 기득권 세력들이 가로채지 못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이에 국민과 촛불의 민심을 지키고 국민의 개혁 요구를 엄중하게 생각하며 국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식물 대통령으로서의 국가 위기의 비상 상황에서 우리는 국회에서 당장 국가 안정과 정치개혁에 국민 대표로서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국가 정상화를 위한 개혁 과제를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향후에도 끊임없이 관찰하도록 노력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다음은 국가 정상화 10대 과제 개요를 발표하겠습니다. 10대 과제 중 5대 과제를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1. 국회는 박근혜를 탄핵하고 국가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하라. 국회는 여야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구성하는 국가비상대책회의를 국회에 설치하여 국민의 요구인 대한민국 국가정상화에 즉각 나서라. 여기서 향후 탄핵 정국을 엄중하게 관리하고 관철시켜라. 2.
국회는 총리와 거국 내각을 구성하라. 국가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대통령 퇴진 후 안정적 국정관리와 차기 대선을 총괄할 책임 총리를 추천하고 거국 내각을 구성하라. 3. 국가 정상화를 위해 비례대표제를 기초로 한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 돈과 조직, 권력으로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정치를 좌우하는 낡은 비민주적 시스템을 이제 더 이상 이어가서는 우리 사회의 미래가 없다. 개표의 부정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수개표제를 부활하고 투표소 개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4. 특권 경제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재정, 금융, 부동산, 기업의 사회적 공유 개념을 강화하고 특권층에 편중된 정책들을 폐지해야 한다. 기업과 노동의 상생, 경제 활력을 위해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을 강화하고 불법의 복마전인 정경련을 해체되어야 한다. 5. 인간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 교육개혁을 실시하라.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과 민주화를 위한 국민들의 항쟁을 부정한 독재 미화 역사 왜곡 국정교과서와 친일 부패 사학을 폐지해야 한다. 6.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치유의 보루인 사법제도에도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사법개혁을 위해 검찰총장 대법관을 선출직으로 해야 하며 또한 검찰의 기소독점을 폐지하고 국민 배심원제 재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7.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사드베스 결정은 철회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입 방지 및 평화통일을 위한 자주국방 및 안보를 위해 전시 작성권은 환수해야 한다. 8.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시가 평화통일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5.24 조치 및 5.24 조치를 폐지하고 개성공단을 전면 재가동해야 한다. 9. 강대국의 패권주의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균형 외교를 해야 한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무효화해야 한다. 10. 경제 양극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의 기본임금제를 보편화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거래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경제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매진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 일동은 이상의 요구를 관찰하는 것이 곧 촛불 민심의 의미이며 국민적 요구라는 것을 굳게 믿고 지속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2016년 12월 5일 일동.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오늘의 우리의 뜻을 구호로 선창하겠습니다. 구호의 마지막 뒷부분만 세 번씩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박근혜를 즉각 탄핵하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가 비상대책회의를 빨리 구성하라. 국회는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가 비상대책회의와 함께 정치 구태를 청산하고 정치개혁을 실시하라. 국회는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가 비상대책회의와 함께 국가 정상화를 위해 국가 개혁 과제를 즉시 선포하라. 감사합니다.